그래서 자, 우리 자,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 아, 네 번째는 두 현의 비례 관계야. 두 현의 비례 관계라는 건데. 자, 한번 봐봐. 어떤 원에 요렇게 현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자, 이거 뭐 중심에서 만나는 거 아니다.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한번 봐봐. 그래서 xy의 곱은 ab의 곱과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이렇게 이 내점을 지나는 사각형, 내접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현 두 개, 이 현과 이 현이 어떤 비례 관계에 있으면 대각선이지. 대각선의 교점 오고야. 그렇지? 어떤 사각형의 이 대각선에 요거 곱하기 요기 요거 곱하기 요거와 같아지면 얘는 내접 사각형이 된다. 이런 말이야.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우리 원 입장에서는 현이다. 현 두 개의 비례 관계를 이야기하고, 사각형 입장에서는 대각선, 두 대각선의 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봐봐. 얘는 잡아봐. 항상 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자, 항상 이거는 닮음이거든. 닮음. 예를 들면 여기를 A, B, C, D라고 해. 그렇지? 그러면 봐봐라. 요 현에 대한 원주가, 요 현에 대한 원주가 이 두 개가 똑같지? 각이. 자, 봐봐. AD에 대한 원주각. AD에 대한 원주각. 이제 원주각이 잘 보이지? 그래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AA 닮음이야. AA 닮음. 자, 맞꼭지각으로 당연히 같이 세각이 이렇게 같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 삼각형 ABO. ABO 닮음 삼각형. A의 대응변이 누군지 잘 봐. 동그라미 있는 거. 이거다, 이거. D다, D. B는 요거하고 C하고 간 거야. 여기 닮음이라. 이걸 AA 닮음이라 그러지. AA 닮음.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같잖아. 모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닮은 비로 같다고. 그러고 X. X의 대응변이 누구지? B다고, B. 어? X 대 B는, 자, 요거, A다. A 대 A의 대응변 누구? 얘다. Y. 이게, 닮음의 첫 번째 성질이잖아.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다.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니까, X, Y는 AB가 성립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정리가 이제 나오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로 정리를 하지만, 어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이런 게 이제 성질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떤 사각형에 조건이 어떤 것들이 붙으면 이게 외접원을 그릴 수 있느냐. 그건 조건 입장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성질을 물어보는지 조건을 물어보는지. 그 예전도 똑같다. 그래서 봐봐. 선생님 인자 잡아봐. 이 사각형 ABCD가 원에,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이, 잡아봐. 두 현의 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잡아봐. 어떤 사각형에 이 대각선들이 요거 곱하기 여기, 요거 곱하기 여기 만족하면, 내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방향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게 이제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현의 비례관계,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자, 두 활선의 비례 관계라는 게 있다. 두 활선. 활선의 비례 관계. 잡아봐. 활선이라 그러면 우리 접선 활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활선을 두 개를 그는. 원을 자르는 걸 활선이라 그런다. 자, 그래서 이 외부의 점 P에서야 이렇게 활선 두 개를 끈 만나는 교점이 나오지. A, B, C, D. 그래서 잡아봐. 이 길이를 X, 이 전체 길이를 Y라 하면, 여기를 A라 하고, 여기까지를 B라고 하면, 얘 두 활선이다. 그러면 똑같이 XY는 AB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하면 이 네 점을 연결하는 내접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곱하기. 그래서 잡아봐. 요거는 두 현의 비례관계, 요거는 두 활선의 비례관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조건이야. 다섯 번째 마지막 조건인데, 잡아봐.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얘도 닮음이라, 닮음. 자, 이 길이들이 요런 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갈라주는 한 개하고 이렇게 연결. 한번 잘 봐라. 자, 여기 호 AC에 대한 원주가, 호 AC에 대한 원주가 이 각이 같아. 그렇지? 그러고 봐봐.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비교하는 거야. 자, 얘가 공통이네. 그러니까 AA 닮음이다. AA 닮음. 자, 삼각형. 자, PBC부터 할게. PBC. 자, 닮음. 삼각형. P의 대응점은 P고요. B의 대응점. P, PBC니까 이거는 작은 가 X가 있는 거예요. 이 삼각형은 D가 되네. PDA. 이게 AA 닮음이에요. 닮음이면 뭐? 대형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다야. 자, 대형변 한 가자. 이 삼각형에서, 자, 이 삼각형에서는 요 삼각형이거든. 요 삼각형에서 X 한번 볼까? X는 요 삼각형에서 결정나니까 Y다, Y. 자, Y부터 적을게. Y대. 자, 이 삼각형의 Y에 해당하는 건 B야, B. 대형변이 B야. 는, 자, 이 삼각형부터 먼저 해야지 A가 나오거든, A. A에 대한 대응변이 이 삼각형에서는 X야, X.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야. XY는 AB하고 이렇게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그렇지? 이게 내접사각형, 내접사각형이 될 조건이기도 하고, 외접원을 그릴 조건이기도 하고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요번 교과 과정에서는 조금 단축이 돼가야 요런 것들이 뒤에 심화 문제에서 좀 나오게 되는 것 같더라. 왜 뺐는지 잘 이해는 안 된다만. 자, 오케이. 요렇게 해가 요 다섯 가지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봐봐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봐봐. 세 번째, 원과 접선의 원과 접선이라는 거에서 구구단 중에 네 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이미 했어. 두 가지는 이미 했고 오늘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추가하면 구구단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한번 봐봐. 얘는 뭐 생략할 건데, 첫 번째가 원에 대해서 접선하고 원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접선과 반지름은 접점에서 수직을 이룬다.
앞에서 원과 접선, 원과 직선할 때 했지. 여기 첫 번째야. 첫 번째. 얘부터 이제 봐봐. 아, 외부액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이랬지. 그래서 이거 확장해가지고야, 자, 우리 뭐 했지? 내심, 외접삼각형이야? 외접사각형 선질까지 막 했다고야? 그렇지. 이게 두 번째라. 자, 세 번째가 이제 봐봐. 접선에서 이제 추가하는데, 원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원의 접선 형과 어떤 형과 접선이다. 형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자 그 형의 원주각과 같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인데, 그래, 이거를 이제 잘 봐야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할 거야. 자, 요거 두 개는 기본이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하면 얘가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자, 이 무슨 소린가 하면, 자, 봐봐. 원이 하나가 있다. 근데 접선이 하나가 있어. 자, 그런데 요 접점을 지나는 현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 각하고 이 각이 항상 같다고. 자, 봐봐. 그러면 이쪽 각, 접선과 이것도 현이거든. 이 현이 이루는 각, 이 각은 이 현의 요거의 요 현이다의 요 현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봐. 얘를 접점을 T라고 놓고야, 자, 요거를 뭐, A, 얘를 B, 얘를 C, D,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잡아봐. 우리 각 BTD, BTD 요가 이게 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거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각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각은 자 이 현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각 TCD 이렇게. 이 기호로 이렇게 적었지만 이거를 이해를 할 때는 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도 똑같다. 각 ATC 요 각은 이 현의 원주각 각 CDT 요렇게 성립한다. 얘도 처음에는 잘 안 보일 거야. 응용 문제들 풀 때. 그래서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1번, 2번, 3번 이게 무기로 딱딱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접선이 나왔는데 현이 오고 원주각이 막 결합이 되었다 하면 이 3번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우리가 간단하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왜 그런지를 볼라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1번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만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원이 있고 접선이 있다. 여기 중심인데 자, 여기에 접점이다. 접점에서 현이 있거든. 자, 현에서 원주각이 이렇게 올라. 자, 그래서 T 여기를 A, B 자, 요거를 O, 자, C, D, 이렇게 잡아. 그러면, 잡아. 요각인데, 요각. 요각을 A라고 이렇게 잡읍시다. A.
우리가 1번 접선, 원과 접선은 1번은 항상 반지름과 접선은 뭐 접점에서 수직을 이룬다고. 수직을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중심각을 이렇게 걷거든요. 중심각. 그럼 요게 90도 마이너스 A구나. 자, 반지름 항상 보고, 아, 이등변이구나. 얘가 90도 마이너스 A구나. 아, 그러니까 얘가 2A구나. 아, 그러니까 원주각으로 얘가 A구나. 그래서 이 각이각을 항상 같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1번 성질 그대로 처음, 항상 기본이다, 야. 접점을 딱 만나면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번이라는 또 다른 정리가 나오게 된 거야. 그렇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뭐 특별히 정리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증명하는 걸 네모 박스 비워놓고 이제 채워여라 그러는 거거든. 추론형 문제다. 야. 다 따라가면 되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자, 이제 봐봐. 그래. 9구단에 이제 8단까지 끝났어. 이게 8단이에요, 8단. 자, 물론, 이렇게, 자, 원과 접선에서 4개가 나오니까 1, 2, 3, 4. 요렇게 하고, 자, 내접 사각형에서 5가지가 나오니까, 5부터 9까지.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정리해 놓으면 될 거고.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네. 원과 접선에서 네 번째는 접선과 활선의 비례관계라는 거. 접선과 활선의 비례관계. 그러면 9구단 중에서 비례관계가 세 가지나 나오네. 두 현의 비례관계, 두 활선의 비례관계, 여기는 접선과, 여기 접선이 들어가니까 이 원과 접선에다가 여놓은 거야. 자, 한번 봐봐. 어떤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접선이 쭉 지나가, 접선. 접점이라 하자, T. 접선과 활선이니까 한 개는 활선이 이렇게 지나가. 자, 요거에. 자, 외부의 점 P에서 이렇게 끄었다고 합시다. 이 점을 AB라 합시다. 자, 그래서 접선과 활선의 비례관계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자, 여기를 X라 합시다. 이 길이. 자, 여기를 A라 합시다. 자, 이까지를 B라 합시다. 그러면 자, X의 제곱은 AB의 곱과 같다. 이 관계가 바로 자, 접선과 활선입니다. 우리 얘는 실질적으로 자 봐봐라. 앞에서 내접 사각형 할 때 있잖아. 내접 사각형. 이 한번 잘 봐봐. 내접 사각형 할 때 두 활선의 비례 관계가 있었거든. 자, 이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끄었다. 그래서 이거 x 요거를 요번에 a라 해 볼까? a 요거 b. 자, 요거 x 이 전체 y.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가 같다는, 이게 점점 이렇게 와. 그러면 x, y가 이제 조금씩 변하지. 쭉 변하다가 여기까지 접선까지 와버리면 x, y가 같아지잖아요. 얘도 x고, 요 뒤에 있는 것도 x. 그리고 x 제곱이 된다고, 야. 그 접선까지 위로 하잖아. 접선과 활선 비례가, 두 활선의 비례관계가 점점 한 놈이 와가 접선이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두 개의 연계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고, 진짜 증명할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유출을 하면 두 개가 다 같이 이해가 되니까, 접선까지 왔어. 그래서 접선과 활선. 얘는, 왜 그런가 하면 또 이 앞에 있는 1번과 3번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얘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지? 한번 봐봐라. 우리가 얘를 이제 요거 비례관계니까 삼각형에 비례관계는 항상야 닮음을 이용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사고방식이 돼야 돼. 어떤 길이들의 곱과 제곱이 막 나왔다. 이건 닮음이야, 닮음. 99%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접선, 접선이 나왔네. 여기서 이렇게 B하고 연결을 하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자, 이 현의 원주각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끄면 되지요. 요렇게 끄면 이 현의 원주각하고 이 각이 서로 같습니다. 3번. 3번. 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봐. 자, 이 문제를 닮음으로 풀라 그러면 이건 외곽이잖아. 어떤 삼각형 안에 내각으로 가야 되거든요. 얘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그 현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그럼 잘 봐봐라. 요 작은 삼각형하고야, 이 큰 삼각형이 얘를 공통각으로 해서 AA 닮음이 되버려. 자, 큰 삼각형, 얘와 X. 요 삼각형, 얘와 X. 그 닮음이죠. 그래서 AA 닮음이다. 그래서 자, 대응점을 순서대로 하는데, 자, 봐봐. 우선 삼각형 PEBT를 봅시다. PBT. PEBT. 큰 삼각형이지. 자, 닮음이다. 삼각형 누구냐? P의 대응변은 P고요. P의 대응변은 T입니다. 요거에 T. BTA. AA 닮음. AA 닮음. 그러니까 대응변의 길이 B가 같겠지요. 자, 큰 삼각형부터 한번 봅시다. 큰 삼각형의 이 B가 누구가 대응변인지 봅시다. 이 B. X와 요번에 작은 삼각형에서는 요거와 요번에 그렇지 X네 X 요거다. 큰 삼각형의 X를 봅시다. X X와 요번에 큰 삼각형에서는 X와 이 전체의 그렇지.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는 얘와 얘네 A A. 그래서 X의 제곱은 AB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말 그렇지. 그리고 여기 접선과 활선이 그렇지? 그래서 잡아봐. 요런 비례관계 길이들이 곱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 이 닮음이다 말이야. 그렇지? 이 접선의 형과 이거. 물론 요런 것들 가지고 서로 결합을 하거나 조금 변형해서 문제들을 냅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이 항상 아홉 가지가 딱 존재합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무기로 장착시키고 들어가야 됩니다.